세 번째 맵은 역시나 아오, 호라이즌 달기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팀이 고른 거죠? 그렇죠. 네. 어, 대한민국 팀이 지금 보면은 맵을 항상 거의 똑같이 고르는 것 같아요. 항상 고정. 네. 네. 대한민국이 호라이즌을 좀 고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 저는 그냥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네. 일단 에이펙스 시즌 3에서 호라이즌이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호라이즌이 약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 또한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기지 호라이즌을 고른 게 아닌가. 사실 이렇게 월드컵에서 호라이즌 달기지가 많이 나옴으로써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또 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 좋은 것 같아요. 수비의 손브라의 공격 손브라입니다. 서로 맞손브라 라인 자리와 똑같이 꺼내왔고요. 대한민국 이제 공격 손브라가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저 250킷짜리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을 또 한 것일 수도 있고 뒤쪽에 있는 네. 킬은 스웨비 선수가 또 어디선가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비질레이트 선수가 견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없는데 지금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잘 끌었죠? 구석에 잘 몰았어요. 제폭차 다 들어가고 데미지 지금 자 류정 선수 자리면 가능성 네. 있어요. 네덜란드 잘라냈죠 지금. 잘라냈습니다만 그 뒤에 스트레피지만 지금 겐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해변비 새벽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도에도 모르게 결처럼 나타나서 그냥 네. 죽여버리네요. 새벽비는 지금 잡혔습니다만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줌바가 있어요. 줌바가 남았어요. 딜탱 줌바가 있어요. 줌바 대 디바 다 덤벼 1대1 다 덤벼 3세기까지 마 해부시켜버리면서 줌바도 뒤에 많이 치워줘. 마무리 트위지 지금 이건 좋았어요. 공격이 좀 더 리스폰이 가깝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여야 돼요. 네덜란드 근데 지금 줌바 선수가 시간이 너무 잘 끌었거든요. 지금 단테 선수 EMP가 들어왔기 때문에 몰아칠 수 있는 상황이고 바로 뒤에 잡히고요. 자 그래도 펄스로 마누 잡아주지만 서로 EMP 교환했죠 지금? 네. 근데 또 지금 용도 언제 왔어요 또? 지금 한 번도 안 죽어. 아니 뭐예요? 새별비! 6킬! 잠깐 빠졌다 잠깐 와가지고 네.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요. 와 새별비가 이 두 번의 안타 동안에 지금 한 8킬 정도 네. 해낸 것으로 보였었는데 야 아니 혼자 다 잡았어요 새별비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캡틴! 역시 캡틴 다르다. 해결사 네. 야 진짜? 대단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덜란드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EMP 쓰고 이거 다 왔는데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입장에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력자탄이랑 나노 강화제가 오기 때문에 빨리 네. 네덜란드 가서 궁을 빼야 돼요. 자 거기다가 이게 네. 소리범벽까지 있어서 네, 소리범벽으로 마술이 빼고 용검 네,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범벽을 사용하면서 들어가고 마술이범벽을 쓰게 만든 다음에 용검을 써줘야 될 텐데 자 이번에 중력자탄으로 아마 만홍 선수의 궁이 이거 중력자탄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 안 됐고요. 들어가면서 구석에 모였을 때 힐러들이 다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줌바 선수가 중력자탄 있는 거를 체크를 했어요 네덜란드가 알고 있죠. 그래서 팅겨내기와 이제 디바가 먹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나노 강아지를 그냥 줘버리고 다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래 뭐 매트리스 키고 뭐 튕겨내기 써라 난 지질게 다 지져버렸어요 그냥. 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구석으로 몰릴 때 네. 급해서 중력자산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먹으려고 하고 튕겨내려고 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나노 강아지로 버티면서 다 잡아버렸죠. 네. 역시 안 쳤어요. 궁을 아꼈죠? 네. 한 개 썼죠. 네덜란드 6궁 대전세 바로 대전세 지금 중요한 두 명만 좋아요. 이번에 네덜란드 괜찮아요. 펄스 피했고 일단 중반은 잡아냈지만 야 힐킷으로 버티는 거 진짜 그러니까 해킹 나고 나서 킷으로 버티네요. 네. 그러니까 저 EMP가 킷을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건 대지분쇄도 좋았고 세빈 네. 선수가 바로 호응해주면서 소리원벽 들어가기 전에 한 명 잡아낸 것도 좋았고 해킹됐습니다만 힐킷으로 버티면서 류지영이 살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4공 쓰고 지금 못 뚫고 네. 대한민국은 궁 하나 썼죠? 그리고 역시 토비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소리방벽을 안 썼죠. 안 썼어요. 왜냐? 비질리티 선수의 용검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에 대지문서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 없었다. 네. 정말 판단 좋았어요. 23초 마지막 공격인데 이거 0%입니다. 마지막인데 EMP 소리방벽 주격자 다 펄스까지 있어요. 네. 어떡해요 이거. 흔히 말하죠. 답이 없다. 노답. 또 마지막 EMP 주격자타 펄스까지. 그 다음 소리방벽. 비질리티 용검 한 번도 못 썼어요. 만원은 대지문세가 또 찾고 오래 버티면 돼요. 그래도 용검이 와야 되는데 네. 용검이 올까요? 용검이 와도 중반을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나도 강아지 3배 안겼죠? 대지문세 못 들어오게 만들어 대지문세까지 와 눈물 피워 넘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왔어요. 완막 대한민국 강화입니다. 퍼펙트. 야 이게 정확히 지금도 보였죠. 중력자탄 쓰려고 하니까 디바랑 겐지가 와서 중력자탄 먹고 튕겨내려고 하는데 EMP 써버리고 바보 되니 거기다 중력자탄 바로 야 EMP 중력자탄 연계 네. 상황 판단도 좋았습니다.
완벽한데요. 네. 근데 저는 이번 판 최고의 플레이 MVP는 세멜비. 네. 대위기 상황의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을 진짜 혼자 다 잡아냈거든요. 맞아. 아까 한 세네 명 잘렸을 때 세멜비 선수가 진짜 뭐 피날레였죠. 피날레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싸움은 다 따버렸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호라이즌 A1막을 해냈어. 이것도 한 칸 먹으면 끝납니다. 3대0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대한민국 팀 같은 팀한테 궁을 너무 생각하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막 써야 돼요. 화끈하게 가야 된다. 화끈하게. 예. 결국 보면 용검을 한 번도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템포를 좀 올려야 돼요. 어제 폴란드가 템포를 좀 높게 잡으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을 좀 당황시켰잖아요. 흔들린 그림이 나왔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도 그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아. 빠지는 루트라든가 뭐 구석에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라인 방패를 올리고 거기 뭐 생체 도루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템포를 올리고 싶어도 다 막아버리니까 올릴 수가 없죠. 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히려 상대의 빠른 템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을 좀 들고 나왔다. 구석에 가서 상대방이 안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체 수사 맞을 일도 없고 힐벤당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냥 구석에 모여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에 운영 때문에 빠른 템포 운영을 네덜란드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야 이거 참 아, 이번에 쉽지 않겠는데요. 대한민국 찐퍼 나오거든요. 찐퍼. 네, 이번에 킴퍼가 됐죠. 상향을 좀 먹고 나서 좀 많이 나오는 모습. 특히 이 달기지 호라이즌이 좁은 지역이 많아서 리퍼를 많이 씁니다. 엄청 세죠. 야 이거 충분히 그냥 사용을 해도 되죠? 준바 선수 솔저로 그냥 가나요? 솔저? 3딜? 라인 원탱? 원탱? 아 자리아가 아, 자리아로 아 자리아가 재밌죠 네. 지금 또 그렇죠. 라인하르트를 혼자 보내면 아우 힘들어요. 라인하르트 그러면은 삐져요. 힘들기 바꿔요. 때문에 네. 이럴 거면 나 왜 라인 시켰어? 네. 이 말 나와요 진짜. 방벽을 주던지 매트리스를 심어줘야 네. 라인하르트가 할 수 있는 오 누구라? 그걸 찾아내가지고 바로 위로 바로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야, 무시 화면 이렇게 오래 나오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이 옵저빙의 장점이네요. 네, 볼륨업! 어, 이거 저중력으로 나가나요? 저중력으로! 지금 이런 걸로 조직을 잡혔어요? 처음 나왔죠, 지금. 오~ 야, 저중력 싸움! 저중력 타임! 너무 높게 잡아냈지. 죽었다. 예. 시체도 저중력으로. 시체도 저중력으로 네. 날아가버렸어요. 라인하르트. 오, 진짜 안 맞고. 도저히 빛나긴 했지만 지금. 오, 죽어요, 죽어요. 좀 빠르. 그래서 한번 막아야 되는 그림이죠, 네덜란드가. 아, 케어가 안 나. 혼자였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오, 날라. 위스터, 위스터, 위스터. 진짜죠? 10부터 왔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1번, 10부터. 야, 이거. 이와, 이와. 아, 반칙. 킬 줬어요. 좋아요 분들 줬기 때문에. 반칙이에요, 반칙. 이게 도를 당했습니다. 아이, 위스턴이나 루슈랑 1대1이라면 당연히 위스턴 유리하죠. 거기다가 갑자기 구슬까지 달고 오니까 야 이거 정말 아, 저중력 구간에서 한타하는 것도 이번 월드컵에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타를 네. 여러 번 하는 것도 네 원래 저중력 자리를 잘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요.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어차피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단테 선수의 EMP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써줬죠. EMP 덮어주고 소리만 덮었죠. 자 그래도 초월까지 빼면 돼요. 나름 잘 맞고 있는데 그렇죠, 그냥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너무 이득이죠. 용감 뽑고 지금 오 나쁘지 않아요 있죠? 그래도 아 그래도 이야 네덜란드가 수비에서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덜란드는 다음 턴을 위해서 빨리 EMP를 채워야 돼요. 근데 EMP 공을 너무 많이 썼죠 사실. 물론 EMP까지 쓰면서 EMP 초월 용검 다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는 물론 소리 방벽으로 잘 덮긴 했습니다만 더 받아치기 위해 네덜란드의 힘이었고 네. 한국은 급할 거 없죠. 군무와서 한 번에 돌아내면 네. 됩니다. 곧 있으면 초필살기 오거든요. 펄스 마가돈이라고 뭐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 네. 중력자 때는 펄스가 오기 때문에 네, 그냥 준바 선수 궁극기 채우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가도 돼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성공을 했고 자 안쪽까지 자쪽 도착 네, 네덜란드 먼저 걸어야 돼요. 네, 이렇게 먼저 되면 걸어야 리퍼 돼요. 있는 쪽 유리해요. 지금 리퍼 나노리퍼 나노리퍼 전시해본도까지 류지영 잡혔고 잡혔고 야 이거 네덜란드 먼저 잘 걸었어요. 네. 어 이거 싸움 거는 거 좋은데요? 저 네덜란드가 이걸? 네. 또 이러면 공교환이 잘 됐기 때문에 진짜 잘 걸었어요. 근데 중력자 탄에 이제 펄스가 오는데 야 저게 진짜 골치 아플 거예요. 루슈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걸 뭘로 이제 막아야 되냐. 이거 초월도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초월도. 네. 그러니까 초월 EMP를 다 써서 아예 펄스 탄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운영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네덜란드 좋은 게 안쪽에서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건점 내어주고 비워놨다가 오히려 덮치면서 네. 한 번에 들어오는 그림 자체가 네덜란드 전술 좋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가야 되느냐? 크루세이더 디바가 앞꺼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둘 중 하나 먹어. 그냥 이거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 여유 없습니다. 아 지금 마루가 잡아내고 용검 뽑으러 비젤리티 용검 이거 야 비젤리티 마루 선수가 둘을 잡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게
하지만 리퍼 지금 죽어라 죽어라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지금 마라소니 피가 없어요. 아 원시 분노 질질리티 질풍참으로 벽에다 그림 그렸어요. 아 이거 만호 새벽비가 다 처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림 안 돼요 지금. 아 데토란드가 정말 좋았는데 마지막에 오늘 네. 너무 본인들이 잘하고 나서 본인들도 흥분한 게 아닌가. 맞아요. 너무 흥분했어요. 3-0으로 대한민국이 점령 세트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상대로 와 우리가 무승부 만들 수 있나? 라는 흥분이 그렇죠. 망했어요. 너무 독이 됐죠. 그 아까 질풍참 벽에다가 벽화 그리는 질풍참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면 해가지고 예. 아, 근데 이건 사실 EMP가 잘 들어가면서 준바리 유재용이 끊기고 없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호 선수가 처음에 단테 선수를 잘랐었고 그 이후에 한 명 더 잘라내고 네. 이제 균형을 좀 맞췄어요. 4-4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세별피 선수가 마무리를 좀 해줬고 만호 선수가 체력이 정말 한 100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죽을 뻔했는데 궁 채워서 네, 원시 분노 비질 선수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질풍참을 썼는데 네. 앞에다 쓰면서 벽에 쓰면서 안 맞고 야 마지막에 또 활약을 또 해주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 근데 이거 놀랐을 거예요. 놀랐죠. 이거 충분히 이거 못 들을 뻔했어요. 네. 못 들을 뻔했어요. 이거 완막 당할 뻔했어요 본인들도.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싸움을 거는 게 화끈하게. 대한민국 팀 상대로 예, 전략이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잘 비비어 봤는데. 네. 아 이거 네덜란드 팀 아쉽겠는데요. 야 그래도 네덜란드가 괜히 그 두 경기를 무실점 세트로 올라온 네.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의 저력들을 진짜 앞서서의 오스트리아라든지 폴란드랑은 다르게. 더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뒤에 힘내 대한민국을 또 응원하는 팬분들의 모습까지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어? 야, 박수의 비트에 맞춰 세르비 선수 저거 참 멋있어요. 손에 네, 있는 땀을 식히기 위해서 세르비 선수 항상 저거 네, 바람을 부는 네. 습관이죠. 이렇게 저런 모습들 저 왜 하는 거냐고 했더니 이제 손에 약간 그 땀이 많아서 저런 것들을 이제 버릇이 됐대요 저게. 근데 멋있죠? 역시 캡틴 세벨피 저런 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리 앉는 순서 때문에 캡틴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요. 어, 야 봄동 줌바 봄동 힘내 오랜만에 보네요. 충남의 자랑 네 야 줌바 선수의 그런 피켓까지 또 들고 갔던 팬의 모습이었고요. 팬분의 이제 마지막 세트 4세트까지 일단 승리는 확정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미 3-0으로 승리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네, 조 1위입니다. 4세트까지 이겨갈지 조 1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캐나다와 러시아의 패자와 만나게 되는 건 확정이 됐어요. 네. 여기서 4세트를 무실점으로 가져갈지 이게 그것이 관건이 될 텐데 어떤 맵이 좀 나올까요? 저는 똑같이 돌아도 또 돌아도? 네 돌아도 돌아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맵을 뽑고 있어서 아 근데 돌아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네덜란드 쪽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덜란드 쪽이라서 선택이죠. 돌아도 그래도 근데 네. 저는 오히려 돌아도 안 뽑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아 돌아도에서 그 정크렛 네. 정크렛 막 그런 것을 너무 고통받는 걸 많이 봐왔을 거예요. 네덜란드는 돌아도에서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엔 66번 국도 네. 네덜란드가 한번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정크의 그 공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긴 정크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 송브라를 또 많이 네.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바스티온을 공격대 한번 또 사용했던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거 네덜란드 진영입니다. 제가 그렇죠? 말했잖아요. 네. 네덜란드는 절대 이번 경기를 진다고 해서 멘탈이 나갈 팀이 아니에요. 야, 그렇죠. 네덜란드는 상관없어. 그냥 행복해요. 우리는 어차피 16강에서 대한민국 네. 안 만나. 캐나다 러시아 미안해. 뭐 약간 그런 느낌. 우리 어차피 16강이야. 상관없어. 그건 너희 문제야. 없어. 라면서 편하게 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고 이 오버워치월드가 2017년 전 세계인의 축제 즐기고 그쵸. 있는 네덜란드 선수들의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바로 나만 아니면 돼 정신 맞습니다. 네. 오 그래도 대한민국 이번에는 조합 자체를 오 어느 정도 꽤 진지한 픽으로 네.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꽤 강하다는 걸 네. 알거든요. 그리고 중반 선수한테 제가 봤을 때 디바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 그냥 자리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워낙 또 잘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반 메타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런 것으로 보이고 네덜란드는 네. 계속해서 겐지 트레이서 활용해서 상대방을 포커싱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투이지 선수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투이지 가장 팀을 많이 옮겼어요. 와 아이고 포커싱 했다 하자마자 그냥 세벨비랑 같이 달려와서 유정 선수 왔고 수면초 조심해 수면초 유정 잡혀요. 유질리지 이게 부조하기 때문에 딜 계산이 안 됐거든요. 지금 루슈까지? 이게 사실 루슈가 있다고 야오! 니가 딜 질렀어요! 와우! 중!
이런 모습을 저희가 네, 기대해 봤죠. 새별비 플라워가 네. 똑같이 갚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 또 새별비 선수 진군하기는 쉽지 않고 부틀린 진입 직전 살아나고 이게 새별비 선수가 항상 화물 밀면서 강력한 모습 보여줘요. 화물과 함께 그 비빌 때 아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새별비 선수 막 비빌 때 정말 짜증나요. 아. 파리채로 잡아버리고 싶어 진짜. 그렇죠. 보통 이 비즈니스 선수가 사실 이게 한국 쪽에서 디바가 있었다거나 하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조합이었으면 류재용이 살았을 텐데 네. 디바도 없고 토미 선수 옆에 없었고요. 이거 EMP 들어갔죠? EMP! 오! EMP 맞고 이거 전멸하는 각인데 어여아 아까부터 이 선수 질 풍참 약간 급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자, 벽화로 조금 급합니다. 네. 진정시키고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EMP 포커싱으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버텨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EMP 빠졌다 생각하고 이번 타이밍에 용검 믿고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용검으로 한 번 더 서포터를 다 잡아내면 충분히 밀 수 있어요. 이거 네, 충분히 가능하죠. 비질리티 선수의 검에 운명이 달렸습니다. 일거점을 믿느냐 네. 못 믿느냐. 대한민국은 수비공이 없어요. 펄스 폭탄 네. 펄스 폭탄 안 들어가고 새벽에 같이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갔을 때 자 용검 뽀뽀. 용검 방벽에다가 바로 선수 와주는 거 너무 좋고 리오체 잡아냈죠. 윤재웅 잡았으면 두 명 잡은 거예요. 토비가 없어졌어요. 토비 어디 있는데요? 없어졌어요 지금. EMP 한 번 더 플라워 지금 채웠죠. 소리만큼 채웠습니다 토비. 아 초호를 왜 지금 2초는 사실 의미가 커지고 두 명이 잡혔는데 그렇죠. 이런 수가 좀 부족했는데 그냥 좀 사용을 해준 것으로 보였고 그거에 받아치기 위해서 토비 선수가 소리오르벽까지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네. 버리고 갔죠 지금. 네. 그래도 뭐 서로 교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겐지궁 봤다 이거예요. 네. 겐지궁 나왔으니까 비트 안 써도 돼. 그냥 여기다 쓸게. 안전하게 써주는 모습. 토비 선수가 류재용 선수 살리기 위해서 한번 밀어주고 류재용 선수가 꽤 오래 살았어요. 네. 엄청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버리고 갔죠. 여기까지야. 네. 이 네. 이후에 형이 알아서 살아. 네. 바로. 그게 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나에 도망도 근데... 갔어요. 아니, 오! 오! 야! 바로 잘라버려요. 세벨. 소리만 못 받았어요. 투이지. 자 거기다 중력자탄. 중력자탄의 여기까지 자폭 터져도 되는지 안 들어가고요. 빠져나왔지만. 네. 또 벽화를 그리면서 돌아왔죠. 아, 저 선수 너무 힘든데요. 벽화, EMP 네. 또 찾고 나노강화제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 오! 맞추는 거였어요 저거. 아니 맞추는 거였죠. 사람 가나가 네. 데미지 너프를 먹고 나서 이게 킬 로그에 잘 안 떠요. 뜨기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근데 와 류재용 선수의 안한 정말 이거? 특별하네요. 이거 젠야타 젠야타. 예 여기 있네. 젠야타 체킹 디바이킹 지우 그냥 포커싱. 그냥. 그러니까 이게. 초월이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네. 근데 초월이 아~ 아까 전에 한번 빠졌었는데 초월 페이크 다시 차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긴 했거든요? 그럼성 손 좋고 우와! 우와! 근데 중반 결국 죽었어요? 중반 선수 죽었고요? EMP 들어갔어요 지금. EMP 들어가면서 EMP까지 들어갔고 연계 새별비 연계. 선수가 연계를 데미지 방사능이 살짝 들어갔고요. 아 이것도 또 거의 다 잡아내는 상황이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용검만 갖고 있는 네덜란드 팀인데 아 토비 선수의 비트 아 네. 용검 하나만으로는 쉽지 않죠. 소리방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입 오버워치를 해야 되고 윈스턴이 그 루시우를 물어서 소리방벽 1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거기에 겐지 용검 그러면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좀 길게 만들면서 네. 단테 선수가 초월까지 채워낸다면 가장 좀 이상적인 싸움 네. 되는 건데 잔냐탄 잘렸어요. 아 거의 다 비트까지 다 들어가요. 해킹 당했어요. 이거는 대처가 너무 좋았죠. 토비 끔찍합니다. 저러면 겐지 입장에서는 겐지 입장에서 겁물나요. 초월까지 채웠어야 되는 단테가 잡히고 시작을 했고 네. 토리 방벽을 먼저 썼고 용검 뽑으니까 멀리서 플라워 선수가 해킹해버려서 아무것도 네. 못하게 만들고 네. 와 토비 2킬 완막 해내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와 진짜 그냥 웃음만 나와요. 춘바 선수 혼자 아무도 쳐주지 않죠. 춘바 선수 외로워서 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좀 많이 죽었어요. 춘바 네. 선수가 아, 딱히 그렇게 뭐 좋은 모습 뭐 방벽 주는 거 외에는 이런 네. 플레이가 그렇게 뭐 좋지 네. 않았어요. 딱 그거 기억나요? 류재용 선수한테 용검 붙었을 때 그 방벽 한번 방벽 주고 끝이었죠. 네. 아까 전에 류재용 선수가 힐 받다가 형 힐 하다가 류재용 선수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네. 앞에다가 수면증 채우고 하고 뒤돌아보니까 이 춘바 죽었어. 네. 오히려 이번 판에는 세베페 선수와 플라워 선수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빛이 많이 났었고 특히 용검 내초하는 건 소름이었죠. 네. 해킹까지 해내면서 네. 용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토비 선수가 보고 있다가 공천에까지 밀어버리고 네. 아. 야 완벽한 플레이들이었어요. 이거는 뭐 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했다시피 멘탈 지금 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걸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민국 상대를 하다가 캐나다든 러시아를 만나면 네. 여기보다 네? 네. 여기보다 약하게
보일 겁니다. 네. 아, 제가 3일 연속 하다 보니까 목이 그렇죠. 약간씩 이제 좀 가기 시작하는데 좀 더 달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바 선수 약간 삐졌나요? 네. 그렇죠. 안 치죠. 표정이 좀 시무룩한데요. 복무룩. 복무룩.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확실히 대한민국 선수들이 66번 국토에서 이미 또 완막을 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밀면 또 끝나요. 네. 바로 앞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일단 이번 경기 끝나고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요. 네, 16강 경기 뒤에 또 대한민국 경기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예선전에서 제일 중요한 16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나서 좀 쉬어야 돼요. 아까 플라워 선수 보니까 약간 쉬고 싶어하는 모습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16강까지는 대략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네. 한숨 자고 와도 되는 시간이라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오? 이거 오? 아 위르시 위르시의 체크랩이 있어요. 저크랩도 이거 트레이에서 한 대 맞으면 훅 갑니다. 완전 포킹 조합. 그러니까 이거 화물에 붙는 거 그냥 뛰어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 괜찮아. 저 화물에 붙는 거 하나씩만 간다? 잡아내도 된다라는 근데 중요한 건 새벽 미도 새도우. 아 뭐예요? 근데. 미도가 뭐 하기 전에 끝나요? 그냥 아 미도우는 그냥 포지션 리기만 시켰어. 세츄미. 오. 하지만 그래도 네덜란드가 쳐내면서 준바? 뒷라인 잡아내고 게이지 오시. 근데 준바 선수가 너무 프리해요. 트레이서가 꽤 잘 흔들어주고 있고 딜러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타가 지금 어디까지 나와있죠 단테? 지금 숨어 있어서 암살을 누르려고. 그렇죠. 지금 무클링 뭐가 터지는지 녹았어요 준바. 용접해버렸어요. 지금 단테 선수 혼자 진영 붕괴됐어요. 암살은 네. 성공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위도메이커가 또 이제 게이지를 잡아냈고 사실은 겐지가 아닙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인원이 좀 부족하고 밀릴 수밖에 없고 토비 선수 부활도 옵니다. 매우 깔끔해요. 자탄이 왔기 때문에 거점 비비기 전에 중력 자탄이 벌써 와요. 중력 자탄이 궁들 중에서 제일 빨리 왔나요 지금? 아니 돌진 네. 메타 상대로 중력 자탄 모으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네. 묶어버리겠죠? 안 묶네요. 좀 기다렸다가 묶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뒷라인 쪽에서 토비 선수를 몰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이고 바로 대지문세도 있어요. 지금 벌써 빠졌죠? 아우 화용강 바로 대지문세 안 들어가다 지금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그저 뒤쪽에 젠야사에게 들어갔고 부활까지 중력 아 이거 너무한 너무 아 그냥 뭐 너무한 중력 자탄인데요. 네, 여기까지 4대 0으로 대한민국이 무실 세트 16강 조별 1위로 진출하는 성공을 합니다. 12빵빵 예 12승 0패 0무 그냥 퍼펙트.